혹시 CBT 때 단검 신스킬 아마 없을 거예요. CBT 때도 스킬이 다 있지 않았어가지고 CBT 때는 진짜 스킬 개수가 적었어요. 그때는 이렇게 시스템이 스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였거든. 레벨업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그래서 아마 없을 겁니다. 근데 CBT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양궁검하고 있었는데 그때 얻었던 게 이제 그 힐인드거든요. 마지막 날에 줬던 게 힐인드라서 추가되는 스킬들은 쓴 사람이 없어. 아, 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. 그거 영상 보면 좀 나오긴 하거든요. 영상이나 한번 볼까요? 스킬 공식 영상에 몇 개 올라온 게 있긴 해요. 단검 신스킬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보여드릴게요. 어디였더라 그때? 가이드북 쪽이었나? 직업, 직업 소개 이런 거. 이거 여기일 거야. 이거거든요. 땅땅땅땅땅 때리는 거. 일단은 이거 이 영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저거 뭐야 공격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이것도 유튜브 영상으로 좋겠다. 자, 단검 열 번째 스킬 기대되는 이유. 일단 첫 번째 딜량이 1400퍼인가 그렇지 않나? 200퍼를 곱하기 7번 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공격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가장 커요. 그러니까 뭐랄까 해피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되는 식이 아닐지. 왜냐면 이런 MMORPG나 이런 스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막 여러 번 때리면서 은신하면서 막 빡빡빡 때리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와우에는 저 이름 기억이 안 나네. 데몬 헌터 악마 사냥꾼, 악마 사냥꾼이 이런 게 있고 다음에 롤에는 마스터이 같은 게 있죠. 이 스킬이 쓰고 있는 한 1초 정도의 기간 동안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대상으로 찍혀 있어도 공격을 못 하던지 아니면 공격 대상이 풀리던지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이런 스킬들 류가 그렇기 때문에. 거기다가 일단 이거 기동 스킬이거든요. 읽어보면 기동 스킬이라서 레키루스와 또 잘 어울림. 이번에 사실 레키루스가 살짝 너프를 먹긴 한 게 이제 부모기에 있어도 단검의 기동 스킬을 쓰면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무기군에 뭐 석궁이나 이런 애들의 돌진을 쓰면 이게 기동 스킬이 발동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스킬 적용이 안 됐어요. 이게 지금의 어찌 보면 좀 단검의 너프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뭐 양단을 한다든지 단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무기군에 기동 스킬도 같이 쓰면서 적용했었기 때문에 레키가 정말 좋았는데 아무튼 조금 부족했던 레키루스의 어떤 단검에 기동 스킬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딜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400%인데 이게 아마 더 오를 거거든?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서 190%까지 오르죠. 거의 뭐 1400%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만렙까지 하면 190%에 더하기 38. 개수도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요거예요.
대상이 설정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단일 대상이 아니라 위에 있는 애도 때림, 흡사, 방송검의 난타랑 비슷해요. 난타도 이제 옆에 있는 애들 막 때리잖아요. 대상이 이제 바뀌면은 데미지가 분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일 딜을 위주로 하는 단검에게 조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1대1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. 데미지 자체도 굉장히 좋고 상대에게 공격을 안 받으면서도 내 기동 스킬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앞에 뭐 구르기나 이런 기동 스킬을 쓸 필요 없이 요거만 써도 레키루스 그 공격력 기본 공격력 50이 올라간 상태로 상대를 7번이나 200%로 때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때릴 수 있고 예 질량도 좋아요 일단 근데 그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이 좀 있어 제가 봤을 때 딜이 좀 좋아 보이는 스킬들이 장검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장검은 그 저거 뭐야 회약 걸려 있으면은 뭐 다시 때릴 확률 뭐 해가지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약을 많이 넣는 식으로 좀 어떻게 만들면서 하면 또 장검도 나쁘지 않은 딜량을 뽐내지 않을까 장검 좋아 보여요 양손도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단검 10번째 스킬 저는 기대되고 좋아 보입니다